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아스파라거스. 제가 전에 2년 전인가요? 냄비에다가 아스파라거스를 심었었는데 너무 많이 커서 한 10개월, 11개월 전, 이제 2월달이 되면 만 1년이 또 되네요. 1년 전에 이 고무 바켓에 냄비에 있던 것을 옮겼습니다. 옮겨서 많이 컸어. 커가지고 상태가 좀안 좋았었어요. 물을 제가 좀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나무는 살아있길래 한번 싹 커트를 해줬습니다. 싹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더니 싹 끊어졌어요. 뿌리가 살고 모두가 좀 살아가지고 이렇게 끊어놨는데 새로 지금 이렇게 다시 컸습니다. 자, 물 관리에서 제가 조금 신경을 못 썼더니, 그래서 지금 풍성하게 배수구 없는 화분, 리치스일로 이 바켓에는 지금 1년이, 한 달만 있으면 1년이 되어 가고, 이 앞전에 고무 저그 냄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분갈이 했죠. 작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무 바켓에서 물구멍 없는데 리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스파라 잘 크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크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늬 홍콩이죠. 홍콩 나무 무늬 홍콩 색깔 있는 것, 모자 화분에, 이것도 극락조도 모자 화분에, 그 다음에 하트 알로카시아 이렇게 심어 있고요. 고려 화분이죠. 이거는 고려 화분 아이비를 심어서 넝쿨이 이쁘게 이쁘게 대피하니까 굉장히 이쁘죠. 분이 아이비 고려 화분으로도 운치가 있습니다. 이쪽에 뭐 로즈마리 볼도 크고 있고, 이렇게 전남금도 이렇게 열매 맺어서 이렇게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안서리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킨 콩고, 그 다음에 이게 용신목이죠. 다육이도 한번 심어먹고, 율마도 허브도 심어놓고요. 그 다음에 금전수도, 그 다음에 거리화분, 산세베리아, 스토키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아라리오도 엄청 컸습니다. 아라리오도 이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컸고, 커피나무도 한번 제가 심어봤습니다. 모자 화분에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 행운목, 이 행운목은 수경으로 많이 크잖아요. 수경에서 뿌리가 많이 나왔길래 이쪽으로 옮겨 놓았는데 새파래지고 진해지고 굉장히 소일의 효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거리 화분, 뭐 모자 화분 크고 있는 것 잠깐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뭐 환희호야도 거리 화분에서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니까 뻗어 나가고 있죠. 다양하게 지금 마가진데에 뭐 여러 개뭐 금전수도, 백화등도 원래 바깥에 있는 노지 하면 잎이 떨어지는데 안에 있으니까 잎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호야도, 거리 화분에, 그 다음에 저 항란도 이렇게 저쪽에는 지금 호야죠. 호야 매달아 놓은 것, 저 수대 바뀌었어요. 2m 이상 풍성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화합분화로 유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코 피울 수 있도록. 그다음에 페트병에도 전에 호야 제가 했다고 그랬죠. 작년에 1년 만에 코 피웠는데 올해도 여전히 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번 피면은 호야들은 해년마다 이렇게 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아스파라거스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화초들, 여러분들 거리 화분, 모자 화분, 여러 가지 화초들을 다양하게 심어 놓은 것들이, 그리고 맨 위에다가 이렇게 인조 이끼를 넣으니까 좋더라고요. 인조 이끼를 놔서 이게 수분 증발 억제도 되고, 물줄 때도 페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말린 나무나 볼 때는 이렇게 걷어내면 됩니다. 걷어내서 이렇게 보면 돼요. 분갈이할 때도 이것만 걷어내고 또 하고 이걸 위에다가 덮어놓으면 됩니다. 마사를 했을 경우에는 마사가 기존의 흙하고 많이 섞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사보다는 해보니까 인조이끼가 그래도 젤로 이렇게 좋더라고요. 마사하는 분, 그대로 놓는 분, 그 다음에 돌 놓는 분, 첨경, 흙이 다름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위에다가 인조이끼 놓는 것이 가볍고, 그 다음에 말랐나 안 말랐나 이렇게 볼 수도, 떨러 볼 수도 있고, 이끼보다는, 아니 저그 마사토보다는. 그래서 뭐제 경험상은 그런데 여러분들도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율마나 뭐 다육이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다육이도 돼요. 마가진데 모자 화분이 적당한 사이즈가 참 좋습니다. 24, 24 해가지고 거리 화분도 이게 늘어지는 것은 아이비, 뭐 호야, 여러 가지 뭐 페페 종류 등등 이렇게 거리 화분도
유익한 그런 것을 반려식물 키우면서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편리하라고 깔끔하다고 그래요. 넷짓으로 갖다 쓰신 분 너무너무 좋대요. 물이 안 새니까 좋고 물도 덜 주니까 좋고 깔끔하니까 좋고 반려식물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네치솔 이용해서 또한 반려식물 키워놓는데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반려식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심적, 정신적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허브로 종류들은 이렇게 건드리면 향이 나잖아요. 향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익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오늘 또 이렇게 반려식물 크는 모습 옮겨놓은 것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